오늘의 시그널은 펨트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펨트론이 2022년 11월 달에 데뷔했죠. 근데 아까 전에 루닛 보셨죠? 네. 2022년 7월 달에 데뷔했거든요. 데뷔 다른 틀인데 연도로 동기, 데뷔 동기예요. 근데 그 이 100%인 건 없는데 루닛도 봐봐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쳐져 있다가 밑에서 올라오다가 고점을 싹 돌파하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좀 유사하죠. 지금 정말 유사하거든요. 만약에 펨트론도 루닛 같은 차트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루닛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가서 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니까 날려버렸죠. 펨트론 지금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가 이게 매물 소화를 거치면 이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매물에 밀리고 있잖아요. 뭐 이러다 뭐 날려버리면은 루니처럼 날아가죠. 그럼 진짜 50%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펨트론은 이제 뭐 루닛하고는 다른 분야긴 하죠. 반도체인데 반도체 검사 요즘에 그 후공정을 많이 어떻게 우연히 갖고 오는데 지금 검사 쪽이에요. 반도체 검사 쪽에서 MARS라고 이게 그 또 오늘 다 어떻게 연결되네요. 고영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게 뇌수술 로봇. 그렇죠? 우리 그 저기 한국 야쿠르트에서 하는 야쿠르트 팔다가 이제 큐렉소라는 로봇 회사. 그래서 그 뭐 저기 로봇 수술 뭐 많이 하는 거 뭐 걸어놨을 때 뭐 큐렉소 것도 뭐 다빈치 외국에 그거에 이어서 많이 했는데 이 지금 고영도 그쪽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반도체 장비로 알고 있죠, 우리가. 이게 그 아까 루닛하고 연결을 지으려면은 얘가 이제 의료계에서 활동한다. 얘는 의료계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직접 움직이는 실물 같은 거고 루닛은 이제 약간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또 펨트론하고 공통점은 이게 반도체 장비인데 똑같은 분야예요. 얘가 지금 별명이 우리가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 할 때 더 네이처 홀딩스 맨날 많이 나오는 얘기 뭡니까? 이거 리틀 FNF다. 왜 리틀 FNF라고 했죠? FNF가 MLB를 팔고 있는데 얘네는 NFL을 팔고 있고 MLB 저기 디스커버리를 팔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따온 거잖아요. 얘는 그 저기서 따온 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따온 거고. 그래서 너무 유사하다 해가지고 리틀 FNF라는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펨트론의 별명이 리틀 고영이에요. 네.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별명이 왜 리틀 고영이냐? 고영이 하고 있는 검사 장비 시장하고 똑같은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근데 규모는 고영보다 작으니까. 하지만 성장성은 있으니까 거의 다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고영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펨트론이 요 후발주자로서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그 제작된 메모리 모듈을 고객사가 출고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담당해 주는데 이 지금 원래 이 반도체 검사 아까 MARS 이 메모리 모듈 자동 검사기에서 이 3D 자동 검사 장비 부분은 외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1분기 매출액은 67.1% 급증했고요. 177억 900만 원. 뭐 절대 규모가 크진 않으나 상승률이 대단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822.1% 증가했습니다. 22억 5천만 원. 뭐 규모가 크진 않죠. 근데 이게 이제 검사 부분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반도체만 있다가 혹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만 있다가 요즘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생기고 태양광 풍력 뭐 ESS가 생기고 자율주행 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검사하는 그 수요가 증가한 거죠. 이 지금 SMT라고 표면 실장 기술 검사 이게 이제 SMT가 아까 말한 그 저기 고영이 하는 SMT 그 분야랑 겹치는 거예요. 2차 전지 리드템용 자동 검사 수주도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SMT 표면 실장 기술 분야가 고영하고 겹치지만 지금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도 그 들어갈 수 있는 파이가 꽤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아까 루니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이런 걸로 여긴다면은 이때 매집을 해가지고 예 그쵸 아까 루니카 같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번 확률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펨트론 검사 장비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확장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가격 전략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그 리틀 FNF 더 네이처 홀딩스. 네. 뭐 그거랑 똑같이 고영부터 보죠. 고영은 지금 이 뭐 올라가려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2021년까지 정말 좋았는데 박스권 3년짜리도 돌파해서 가려다가 네.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가 주력이니까 사실 아까 루닛하고 같이 활약하는 의료용 쪽은 뭐 비중이 작으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엮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럼 반도체 장비가 안 좋아서 이제 그거를 맞았다면 펨트로는 오히려 늦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 갔죠. 지금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뭐 이거는 오히려 그 늦게 대비한 게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의 모습은 이런 식입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죠. 여기가 이제 대비했을 때 그 모습인데 그 음봉을 이제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하고 한 달 쉬면서 아, 그 고점이었던 부분이 저점인가 다지기를 지금 이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확인 작업이 펼쳐지고 14,000원 이상으로 정말 어떤 수급 세력이 이끌어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또 똑같은 현상이죠. 어제 그 김태욱 씨 거. 그거 또 같던데 어제. 그것이랑 똑같잖아요. 매집이 끝나면 위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네. 그 날려버리는 추세를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유사함도 이 업종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업종은 다 다른데 차트의 유사함으로 우리가 또 따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자, 루닛 이미 날라간 거. 그리고 펨트론. 그리고 어제 그 ISC인가요? 그렇죠? ISC인가? 뭐 아이패밀리SC입니다. 예, 그것도 네. 그거랑 한번 예, 아이패밀리SC 진짜 다 유사하거든요. 뭔가 유사한 거 이제 보이시죠, 이제. 고점을 돌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나면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지금 이것만 노려 가지고 지금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고 있고 아까 초반에 그 앵커 님도 뭐 반도체 뭐보다 저게 무슨 공모주 수익률 좋다 했잖아요.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먹잇감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펜트롬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트상도 굉장히 긍정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